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앨런TV에서 빛가수의 박성식 교수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앨런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빛가수의 박성식이고요. 음악 생활한 지는 거의 37년, 40년 가까이 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네, 인천까지 왔는데요. 아, 오늘 너무 토크가 기대가 되고요.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감없이. 네, 가감없이. 네. 강쌤입니다. 네, 네. 대형쌤. 대형쌤. 네, 네. 여기서 네. 뭐. 대쌤, 강쌤. 아, 네, 네. 비가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되게 네. 강하잖아요. 좀 강하죠. 일반 가요에서. 아, 빛가수음 이름 자체가 그렇게 쓰기가 좀 파격이죠, 사실은. 파격이죠, 파격이죠. 예.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땐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을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름도 되게 예쁘잖아요. 네네네네. 빛가수음이란 팀을 하게 될 당시에는 그 네 명이서 이렇게 네. 두 명, 두 명 이렇게 파트로, 갈라졌어요. 네, 파도 갈라졌죠. 그래서 두, 김종진, 전태관 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네. 저희는 나와서 이제 네. 다음 팀의 이름을 막 고민하다가 네. 뭐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그 일기예보라는 것도 나오고 일기예보 웨더 리포트죠. 피노키오도 나오고 후에 이제 피노키오라는 팀 나왔었잖아요. 맞죠. 나왔고 그 다음에 외로운 늑대 뭐 외로운 늑대 그러다가 셋 중에 누군가가 빛과 소금 이런 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때 다 의견이 모아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 빛가수금은 이제 성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네. 가르침이잖아요. 너희는 네네네네네.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음악을 통해서 세상의 빛가수금이 한번 돼보자. 와, 그리고 멋있다. 그 이름을 지으면 멋있다. 음악을 B급 음악은 안 만들겠구나. 아, 오히려 더 책임감을 예. 갖고. 예, 그렇죠. 빛가수금인데 막. 가사 내용이 저질스럽다거나 아~ 퇴폐적이거나 네.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빛가수금이란 이름대로 음악 생활을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악을 그럼 처음에 어디서 접하신 거예요? 사실 음악을 한다는 거는 꿈도 못 꿨죠. 아~ 근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찬송가, 찬송가를 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불리워지던 그 당시 복음성가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음악 가요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어요. 코드 진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송폼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딱 정리가 딱 돼서 와. 그 당시에 교회 다녔던 제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음악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그 음악의 퀄리티가 야 교회였네요. 그렇죠. 네, 교회 음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에 기여를 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나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네. 목사님들한테 감사드려야 되는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네.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성이 되고 김현식 씨하고 그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장기호랑 저랑은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네. 굉장히 그 가깝게 지냈어요. 네, 네. 그리고 장기호 씨가 재수할 때 네. 레코드샵을 이제... 하나 했어요. 틈새 식당 같은 그런 맞아요, 공간에 맞아요. 레코드샵을 했는데 맞아요.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가 고3이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후배거든요. 1년 후배. 버스 타고 가려고 왔다가 음악 듣고 거기서 막 장기호 씨가 베이스 막 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음악 얘기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아 대박. 아 그런 거예요? 근데 네, 네. 김종진의 친구가 전태관이고 전태관 친구가 유지하예요. 아 다 연결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수할 때 좀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1년 선배가 누구냐면 김광민, 정원영, 한상원 이 선배님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때 벌써 프로 뮤지션처럼 음악을 하셨던 네. 분들. 정말 천재적인 분들이어가지고, 네. 우리가 맨날 쫓아다녔죠. 아~ 그래서 음악, 좋은 음악 얘기도 듣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아~ 롤모델이죠. 그러니까 아~ 매년 스승의 날 되면 그 형님들이 생각나요. 1년 선배인데. 아~
스승 같은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그 안에 인성도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해군 홍보단에 이제 지난번 방송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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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해군. 잘못 말씀하신 게 또 있는데 또 있어요? 슈퍼맨 빠스 또. 김종진하고 네, 김종진 장기호가 동기고 아, 그 정도는 제가 그때 연애 중이어가지고 하나 밑으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막 빼다가 다섯 달 늦게 갔어요. 쫄병으로 그 거기서 또 다시 만난 거네요. 네, 그 같이 군대 생활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출신이신 네, 해군 그럼, 35개월이었는데 네. 30개월을 같이 근무를 한 거죠. 군대에서 이제 그 박성식 교수님만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좀 애매한 일화들이 좀 있지 않아요? 아, 좀 피곤했죠. 왜 동기로 가야 되는지 뼈저리게 후회를 느끼면서 많이 받으셨나요? 김종진 씨가 네. 신병이 들어오면 이제 교육을 하는 교육 기수가 있는데 아, 네, 그렇죠, 김종진 씨가 보통 한 저 12개월, 13개월 차 이 네. 나는 고참이 그걸 교육을 시키는데 다섯 네. 달 고참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겠다고 나서셨어요? 자점을 하고 군기를 잡으시려고? 나섰는데 그 의도를 지금까지 좀 의심을 하고 있죠. 아. 저 형을 괴롭혀야 되겠다. 지금까지 의심을 할 정도로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육을 해서 네. 조금 고통을 줄여줘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네. 그럼 같은 기수인 장기호 씨는 뒤에 빠져 있어요. 이야, 좀 슬픈데요. 왜냐면 제 성격을 아니까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 옆에서 장기호 씨가 김종진 씨한테 야, 좀 살살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후배고 나발이고. 지금 기억나는 거는 막 그렇게 머리 박고 막 굴르고 막 교육받다가 이제 화장실에 딱 갔는데 네. 김종신 씨가 딱 들어와서 옆에서 같이 볼일을 보는데 그때 어땠어요? 네, 네. 날린 멘트가 아직도 네. 생생하게 기억나. 진짜. 형 미안해. 아니 이거 뭐야 변태도 아니고. 아, 그러면서 그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 아 진짜 그러셨어요? 군기 딱 잡혀. 아닙니다. 딱 그러셨어요? 이야, 아 김종진 씨 알았나 보네요. 예, 이거 대박, 여기서 이건 대박. 예, 진짜. 직권 남용이야. 직권 남용. 원래는 셋이 같이 입대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제가 그때 한참 열애 중이어가지고 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해하시죠? 헤어지기 힘드셔서 헤어질 수 없죠. 그래서 비처럼 음악처럼이 나오신 건가요? 헤어지니까 나오죠. 그때 멋있게 이별 선물로 피아노 곡을 하나 써주자. 아 진짜요? 연주곡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게 비처럼 음악처럼. 아 그래요? 너무 순정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노래하는 어부들의 김성조 목사님도 예. 그 노래를 가끔 불러주세요. 전화해가지고. 아 진짜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형님을 생각. 아, 그래, 패러디 괜찮네요. 그쵸? 그 목사님도 좀 낭만파예요. 그 노래하는 어부들 김성종 목사님이라고 네. 계시는데요. 목사님인데. CCM도 네.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대하면서 김정진 장기호가 먼저 제대를 하고. 네. 김수철 씨와 작은 거인을 잠깐 하다가. 김수철 씨. 네. 김현식 씨가 그 음악 잘하는 젊은 애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팀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김종진, 장기호, 전태관, 유재하 이렇게 네 명이서 유재하 씨도 예, 예. 거기 밴드를 하셨어요? 네, 4인조 팀을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 아직 봄, 여름, 가을. 예, 이름은 아직 정해질 때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섯 달 늦게 제대하잖아요. 팀을 한다고 그러길래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 무렵에 기호한테 연락을 했죠. 장기호. 나도 네. 그 밴드 하고 싶다 같이. 현식이 형한테 같이 좀 얘기를 해서 나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대하면서 제대하는 날 바로 연습실 가서 연습하게 됐어요. 그러면 유재하 씨는 거기서 빠지고 같이 하신 거예요? 5인조였죠. 아 진짜요? 조금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닐 뻔했네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환절기. 뭐 이렇게. 환절기. 어, 근데 이 얘기는 전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5인조로 같이 또 이렇게 활동하셨던 얘기는? 제가 86년 9월에 제대했는데, 네네. 86년. 저 대학교 1학년 때. 12월에? 유재하 씨가 솔로 앨범을 내면서 활동해야 돼서 팀을 나가게 된 거죠. 그 조용필 밴드도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필 밴드 위대한 탄생도 했었죠. 그렇죠. 네. 유재하 씨. 아, 유재하 씨가. 위대한 탄생은 김광민 선배님, 정원영 선배님, 그 후임으로 유재하 씨 이렇게 다 건반 주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4인조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팀도 김현식 3집 앨범을 막 녹음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면 팀 이름을 정하자. 아.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왔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된 거. 김현식 그 2집 앨범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야, 거기에 유지아 씨도 거기 있었다는 게. 이렇게 얽혀 있었다는 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5인조 밴드를 했다는 얘기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아까 그 군대가 맞추면서 굉장히 급진전 된 거네요. 네. 김현식 씨하고 같이 이제 밴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뭐 기억나는 일화나 뭐 이런 것들이면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좀? 어, 일단 그 다음 워낙 많으시겠지만 많은데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별로. 왜냐면 김현식 씨가 저는 좀 끌어내야 됩니다. 김현식 씨가 그때 뭐 항상 그 검경의 추적을 받을 시기여가지고 검경의 추적 활동하다가 또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 팀 안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팀을 나왔어요. 아, 진짜요? 3집 내고 활동하다가 이제. 나오신 거예요? 구속되면서 그냥 나왔죠. 그러셨구나. 저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최인혁 씨 공연 그 리허설 중간에 눈이 시뻘개서 오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막 너무 우셔가지고, 아, 형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 꽃가루가 들어갔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근데 그날이 바로 장례식 갔다고. 너무 우셔가지고, 눈이 그냥 새빨갰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그 김현식 씨가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일단 주변에 그분을 이렇게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선배님들 세대가 그렇게 많지 없었어요. 않았고요. 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음악가들이 그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기호랑 저랑 이제 교회 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럼요. 자기도 신은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교회는 진짜? 안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빛가수금 빛가수금 1집 앨범 녹음할 때 놀러 오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뷰티풀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야, 이거 나도 노래해도 되냐? 그래서, 아, 형 코러스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김현식 씨가 그 노래를 코러스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도돌이 타임 때 Beautiful, beautiful Jesus is beautiful 하는 그 부분인데 잘 들어보면 김현식 씨 목소리가 살짝 진짜요? 들려요. 진짜요? 네. 거기에 김현식 씨 노래가 있구나. 아, 그분도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렇게 갈망이 있었네. 영향을 좀 주셨네요. 두 분이 또. 아니, 우리가 준 건 아니고. 네.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네. 더 오래 동안 활동을 하셨다면. 네. 아마 후배들이 또 멘토가 됐을 수도 있죠. 아. 저희들이. 네. 네. 그렇지 못했던 좀, 부분이. 네. 좀 안타깝고. 네.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Carefully touching me, causing my eyes to see.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그 5집 있잖아요. 김현식 씨 5집에. 마지막 곡에 왜 할렐루야가 들어갔나, 여기가 또 하나의 또 화두였거든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있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그 곡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우리가 네. 지난번에 아, 촬영하고 올렸더니 어떤 분이 네. 충신교회를 다, 마, 다니신 거를 네. 보신 분이 또 계시다고 네. 댓글을 또 올리셨어요. 후기에는 또 교회를 이렇게 나가셨나 보네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그게 뷰티풀이라는 음악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그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영혼의 갈증이 있었지 않았던가. 마지막에 김현식 씨 같은 분이 또 그런 할렐루야라는 곡을 앨범에 넣을 분도 아니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그거 허락하신 거니까 그게 앨범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재관 우리 선생님도 올림교에서 네네. 대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봉사 되게 많이 했죠. 교회 봉사 많이 네, 했죠. 많이 했고 저희가 이제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는 26, 25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한참 애죠 뭐. 25이면 애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전태관 씨는 네. 이 고스톱을 잘 쳤어요. 이게 아무래도 손목 스냅이 네.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좀 틀린가요? 파투장이 깨질 정도로 웃기는 얘기 그 많이 되게 해요. 많이 하고 네네네. 개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전태관 씨가 아~ 근데 톤이 되게 높아요. 아~ 목소리 톤 자체가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카랑카랑 하이톤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려요. 아니 제가 얘기 듣기는 장기호 교수님이랑도 아주 친해서 네. 케미가 잘 맞았다고 하는데요. 티격태격 하시지도 않았나요? 네. 솔직히 어릴 때부터 같이 음악 하셨는데 네.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팀 활동하면서 이제 네. 개성이 가장 강했던 친구가 네. 김종진, 장기호 두 친구가 항상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아~ 저는 이제 양쪽 얘기를 듣는 입장이고 네. 전태관 씨도 듣는 입장이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갈린 점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을 오래 한다는 거는 네. 정말 아, 신의 영역이에요. 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맞는 멤버와 네. 몇십 년을 막 한다는 아, 거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네. 팀 아시죠? 네네네 네. 알죠. 가펑클이 네. 비틀즈의 네. 그 멤버 조지 해리슨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아, 폴 사이먼하고 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조지 해리슨이 야 우린 네 명이야. 그 정도로 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장기호 교수님이랑은 지금도 친하지 않나요?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는 네. 빛과 소금이니까 아. 팀으로 했을 때 네. 그런 음악적인 시너지가 있어요. 장기호 네. 씨도 혼자 자기의 음악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빛과 소금이라는 타이틀로 가면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50년이 넘었잖아요. 네.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제가 이제 환갑이 아. 지났으니까 네. 지금 와서 뭐 성격 차이, 뭐 음악 견해 차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없죠. 지금. 네. 없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이제 서로 수용하는 달관의 경지까지 이제 기호가 저를 볼 때도 이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죠. 아. 이제 불만은 내가 만든 노래를 왜 자기 노래 안 시켜주냐. 아, 아 진짜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딴 사람 좀 해야지. 서운한 게 있어도 이제 뭐 그 정도 넘어섰죠. 박성식이 만든 노래는 불러볼 만큼 불러봤으니까.